어쨌든 두 점은 연결해 주겠습니다. 연결하겠습니다. 지금은 거의 덤에 걸린 예, 저 넉집의 차이가 둘, 정확한 셋, 것 같습니다. 넷, 반면으로는 흙이 여섯, 살짝 남기는데 일곱, 여덟, 아홉 아, 똑같이 두 개씩 잡으면 어차피 비슷하다 그런 얘기인가요? 네, 인공지능은 한 집이라도 그 깎일 줄 알았더니 안 깎이네요. 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아, 깎이네요. 확실히 네. 깎입니다. 왜 그렇게 뒀죠? 그냥 편하게 둬도 비슷했는데 이해는 약간 안 됐어요. 더 확 줄어들었어요, 지금 이거. 한 집방까지 줄어드는데요. 중앙 두 점이 더 큰데요, 그쪽이. 뭐 불안한 게 있었습니까? 전혀 없겠죠. 예. 어차피 네. 이게 그냥 단순히 넉집인데 정한군은 왜 이걸 따냈을까요? 하나, 둘, 셋, 근데 흙은 뭐 두 점 편안하게 다섯, 드러내겠습니다. 여섯, 일곱, 아홉에 여덟, 드러내겠죠. 아홉. 그러면 석점 단수까지 안 치네요. 아 이게 선수니까. 이것은 이제 흙이 여기 빠지고 난 다음에 네. 귀 단수 치면은 귀를 단수를 치면은 집어서 여기 찝는 게 있어서 단수 치면 내려서서 어느 게 득인가요? 이거 좀 계산 좀 해봐야 되겠는데 백은 그냥 있는 게 흙이 늘고 나서 찝으면 백이 있는 거 두 집 넉 집 차이니까 그냥 백의 입장에서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은 받아주면 제일 쉽죠. 그게 더 네. 이 흙이 찝고 두 점 잡는 거랑 백이 이은 것이랑 서로 두 집씩 생기니까 요 두 집, 흙은 찝으면 잡아서 두 집, 넉 집짜리인데 네.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뭐 우하기는 약간 또 패로 버티는 것도 있잖아요. 네. 지금 한 집 반 집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아, 그게 싫어서 먼저. 아, 저쳐 이으면 더 확실하겠네요. 아, 저 칠 때 이렇게까지 찌르겠다는 얘기네요. 그러면 백도? 아, 정교하네요. 젖힌 수가 정답이네요. 이렇게 두면 그때 여기까지 늘어둬서 막으면 찌르겠다는 얘기고요. 막으면 찌르고 막으면 일단 흙도 그냥 있는 것보단 하나 찔러둬야 제가 좀 약간 두 집을 착오가 있었네요. 일단 하나 찌르고 나서 이으면은 그리고 받아야 되는 형태. 반집 승부예요. 지금 모릅니다. 지금 이거 좀 불안하긴 한데요. 야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여유 있던 바둑이 이렇게 초조할 수가 있으니까. 이건 반집도 모르는 반집인데요. 이거는 한참 봐야겠는데요. 예.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. 근데 이 하변은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빠지면 그냥 이어서 근데 젖히는 걸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앙은 좀 중앙을 따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하나. 이 빈자리 교환만 하나 되어 있으면은 편안한데. 자 지금은 이어야죠 화변 이어야죠 어쩔 수 없죠 자 반집이랍니다 이어야 되고 박정환 구단의 바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네 지금 머리를 극적극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워요 박정환 선수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판이 승부판입니다. 아이고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상변을 여기 백이 이었더라면은 네. 그러니까요. 여기도 지금 가열수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자체로도 근데 이 두 점이 무조건 이 두 점보다는 큰데요.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. 아무튼 지금은 하나, 모르는데요. 셋, 모르겠는데요.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일단 관전하는 재미는 있습니다. 자, 살았고요. 이제 백이 선수예요. 반집 승부인데 백이 선수.
마지막 초읽기. 이건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. 우변으로 손이 갔습니다. 지금 하얀 화면은 박정환 선수의 마우스입니다. 보통 6집짜리 끝내기, 6집도 넘을 것 같습니다, 지금은. 그 자리가요? 네, 거의 7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. 지금 박정환 선수는 얼굴에 후회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. 내가 왜 이랬지 하는 표정인데요. 하나, 둘, 셋, 넷.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. 그 좋던 바둑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그런 표정인데요. 아직까지는 팽팽합니다. 자, 거의 맛보기. 오, 이거 뭐 점점. 예, 다시 역전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수상합니다.